뭐? 네게 강가 특별한 네게 강가 뭐야? 어, 아, 대신 프리비우슬리 어려서부터 유체 이탈을 하게 된 조시에게 테마계 데모 앨리스가 찾아오는데요. May I meet him? 사진을 찍을 때마다 검은 드레스 할매 귀신이 조시에게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야 뭐야, 마지막엔 손이 닿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조시의 기억을 지워버리자고 하죠. I could take away his gift to suppress his memory of his ability. 아니 애 기억을 어떻게 지워요? I'll show you. 야 지워야겠네. 이렇게 어릴 적 기억을 잃은 조시는 장가까지 가서 애도 낳는데요. 그러다 조시네는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데 조시는 이사할 때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로 손 없는 날 이사를 했어야 했는데 손 있는 날 이사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조시의 아들 달튼까지 유체 이탈을 유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체 이탈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종 귀신들이 영혼이 빠져나온 몸을 차지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튼은 세 달이 넘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어요. 사람 불러야 돼. 그래서 테마사들이 투입되고 I don't think bad wiring is the problem here. 앨리스는 코끼리까지 해보지만 달튼의 영혼을 납치한 것은 강력한 악마 고블린이었습니다. 아 고블린! 이에 조시가 유체 이탈을 해서 달튼을 구해내지만 앨리스가 사진을 찍어보니 조시는 검은 드레스 할매에게 몸을 빼앗겨버렸어요. 이에 조시의 몸을 뺏은 가짜 조시는 앨리스를 죽여버리죠. 이 와중에 르네는 조시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와 이 사람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경찰은 I saw apparitions, lots of them. 야 뭐라고 유령이라고? 그러나 여전히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야 영문도 모르고 따귀를 맞았어. 거기다가 조시는 르네가 자신에게 만들어준 곡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hat's my song. The song I wrote for you. It's not the song that we should be worried about. 그래서 조시의 엄마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넣는데 Hi Carl. It's been a long time. 바로 앨리스의 친구이자 실력 있는 야바이꾼 칼이었죠. 이에 테마업계 2위 야바이꾼 칼은 앨리스를 소환하기로 합니다. 야 애들은 가라 홀짝 둘 중에 하나인데 돈 안 걸면 쫄고. 오 앨리스가 왔다. 칼은 앨리스를 죽인 범인이 누군지 알아냅니다. We need to know who killed you. She's dead. 야 역시 검은 드레스 할매야. 그리고 귀신이 숨어 있는 곳을 물어보는데 Our Lady of the Angels. 그것은 바로 조신의 엄마가 일했던 병원의 이름이었죠. 조신은 어렸을 때 이 병원에서 파커라는 할배랑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며칠 뒤 조시의 엄마는 멀쩡하게 서 있는 파커 할배를 만납니다. Listen, I want to apologize for my son the other day. He was being a nosy kid. 그런데 파커 할배는 말도 없이 나가버리고 I just rode down in the elevator with him. He should be in bed on the monitor with fluid. Lorraine, that patient died yesterday morning. 야 뭐야 파커 할배가 어제 죽었대. 아니 그럼 내가 본 사람은 누구지? 한편 가짜 조씨는 몸이 점점 늙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조시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었죠. 같은 시각 조시의 엄마는 파커 할배의 주소를 알아내는데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시무시한 비밀을 알아냅니다. 바로 파커 할배가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였고 여자 드레스를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야 검은 드레스 할배가 아니라 칼배였구나. 그래서 칼 아저씨는 곧바로 가짜 조씨를 찾아가요. 그리고 조씨가 파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조씨는 What have you got behind your back? Come on. Roll them and see. What is Josh? What is Parker Crane holding behind his back?
와, 뭐야? 칼을 칼로 찌른다고? 결국 정신을 잃은 칼은 영혼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칼은 조시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나가려면 앨리스의 영혼을 찾아야만 했죠. 그러다 결국 조시는 앨리스를 만나게 되고, 아니 앨리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닌 거예요? 이들은 어렸을 적 조시를 찾아가 도움을 받습니다. I need your help. 야, 이래서 어린 조시가 예전에 문을 가르쳤던 거구나. So that's what that was about. 그리고 비밀의 빨간 문을 통과한 조시네는 어마무시한 비밀을 알게 되는데, 바로 파커 알베를 살인마로 만든 사람이 파커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 귀신은 아직까지도 파커를 조종하고 있었죠. 한편 가짜 조시는 조시의 가족 죽이기에 돌입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어린 파커였습니다. Please let me in. Open the door. 그래서 앨리스는 엄마 귀신에게 다가가는데, 어이 엄마 귀신, 지평 좌표계를 어떻게 고정하셨죠? 지평 좌표계를 어떻게 고정했냔 말이다. 아, 나 고정 안 됐어요. 그리고 조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본인과 달튼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하죠. Are you ready? We're ready. The darkness drift. There's something. 그리고 10년 뒤 기억을 지웠던 조시와 달튼에게 다시 빨간 문이 열리게 되는데, 분노금 공룡 미대에 간 달튼에게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아, 이번에는 말이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야, 이 달튼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달튼은 마음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아니 뭐야, 빨간 문을 그리고 있어. 야, 이놈의 시계가 힘들게 지어놨더니 다시 기억해내네? 내가 다시 레드썬 걸러 간다. 어, 근데 조시다. Do I know you? 하지만 칼 아저씨는 조시를 아는 척할 수 없었어요. 아, 그래도 이건 알라고. 내가 이제 업계 1위야. 그런데 예고편을 보시면 강력한 귀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빨간 악마 고블린. 아, 그런데 달튼의 몸은 고블린, 조시의 몸은 검은 드레스 파커 할배가 노리고 있었죠? 근데 이 편에서 기억을 지우는 걸로 악마를 피한다는 게 좀 찝찝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임스 완 사단이 인시디어스 시리즈를 정말 끝장을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Oh God. 그래서 이번에 조시와 달튼이 고블린과 제대로 한번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조시를 노리는 귀신이 나오는데, 바로 MRI 따다닥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MRI 따다닥 귀신이 파코 할배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과연 이번엔 진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고통을 끝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앨리스 누님과 테마사 팀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The further you travel. 그래서 구불이 인시디어스 시리즈 팬으로서 1, 2와 핵심 요약을 해봤는데요. 인시디어스 전체 시리즈를 정주행하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인시디어스 5편 빨간 문을 이해하실 수 있게 리뷰를 했으니까요. 인시디어스 빨간 문 관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omething is following us. Hello? 내게 강간 특병아, 내게 강간. 어, 야, 이 개새끼. 야, 이번엔 안 속는다 내가. 그동안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대망의 공포 시리즈의 마지막. 인시디어스 빨간 문 7월 19일 대개봉. 개봉. 어?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